자, 금속인 물질을 물과 만나게 하니까 물은 H2개와 O1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나트륨의 성분은 금속의 성질은 물을 만났을 때 H1개를 그냥 밀어내버립니다. 남는 거 뭡니까? 요걸 뒤집었으면은 OH 수단기 남죠. 그래서 NA는 이 H1개를 밀어내고 남아있는 OH와 결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산화 나트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 저 나트륨 위치에 칼륨이라는 금속이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KOH 만들어진다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자, 수산화 나트륨 만들어졌고요. 방금 밀린 거 뭡니까? H 한 개 밀렸죠. 하지만 H는 원소일 뿐이지 기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H2라고 해야지만 수소 기체가 되는 겁니다. 개수 맞춰볼게요. 나트륨 한 개, 여기도 한 개입니다. 산소 한 개, 여기도 한 개인데 수소는 두 개 있죠. 여기는 총 세 개 있습니다. 이거 한 개랑 얘도 한 개로 만들어주면 두 개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0.5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혹시 공부를 하시다가 다른 책 혹은 우리 교재도 그런가요? 하여튼 다른 교재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자, 이 식을 ENA EH2O ENAOH H2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분을 2로 다 해버리세요. 그럼 여기 왜 남았습니까? 0.5가 남죠.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이 모를 정수로 표시하라는 뭐 그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계산할 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처음부터 연습하실 때는 꼭 약분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화칼슘이라는 물질. 자, 칼슘은 역시 금속이라서 물이 가지고 있는 OH를 취하게 되는데 자, 나트륨은 플러스 1가 원소이기 때문에 OH한테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지만 칼슘은 플러스 2가 원소입니다. 따라서 얘한테 괄호 묶어서 2를 줘야 된다 그랬죠. 수산화 칼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와 똑같은 원리로 수소가 밀려났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를 적어줍니다. 개수 맞춰야 되겠죠. 칼슘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여기에 3을 곱해주고 인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는 자 잠시만요. CA가 OH를 가져갑니다. 물에서.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얘처럼 H만 남은 게 아니라 P 남았죠. 그러면 남는 물질이 P랑 H가 남았단 말입니다. 만들어지는 건 PH3가 만들어진다. 포스핀입니다. 자, 칼슘 3개 여기다가 3 곱해주고요. P 2개입니다. 여기에 2를 곱해줘야 되겠죠. 다음에 산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곱하면 산소 2개란 뜻이고 이 산소 2개가 또 3개 있으니까 산소는 총 6개입니다. 따라서 이 앞에다가 6을 곱해주게 되면 수소는 2 곱하기 6은 12개죠. 수소 2, 3은 6, 2, 3은 6 더하면 12개 맞습니까? 이게 완성된 반응식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 KHH2O입니다. 여기서는 금속이 칼륨이 되는 거죠. 물을 만났습니다. 얘처럼 OH를 가져갑니다. 왜 숫자 1을 안 줍니까? 나트륨 칼륨은 플러스 1가 원소이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밀려난 건 수소고요. 이것도 수소죠. 칼륨은 수소를 버리고 OH와 결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밀려난 수소와 얘가 결합을 해서 H2를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개수를 보세요.
칼륨 한 개, 여기도 한 개. 산소 한 개, 여기도 한 개. 수소 세 개입니다. 더하면 세 개. 건드릴 거 없죠? 이게 바로 완성된 반응식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초화학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그 문제의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푸는지 또 개념이 뭔지를 좀 이해를 먼저 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좀 하셔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제1장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